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학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학교가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201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42서울. 이곳에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학비, 교재, 그리고 교수의 존재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면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교수님을 없애는 건데, 대학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교수인데, 교수를 없애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처음 42서울에 입학하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컴퓨터 한 대뿐. 보고 공부할 교재도 지식을 가르쳐줄 교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로그인부터가 난관이죠. 보이는 것은 오직 빈 바탕화면뿐. 좀 멘붕이에요. 그래요? 뭐 시키는 게 없고 그냥 공기상을 보려 했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학생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인바이트 넣어주세요. 인터치. 인터치. 오케이. 찾았어. 엔터를 치면 인바이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 거 챕터 2. 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네. 왜요? 시작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인트라넷 키는 법부터 맥 설정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5바이트. 네, 저희는 4바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아예 0바이트 파일을 만들고자. 학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친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열심히 말 걸고 다니고 물어보고 다니고, 여기 오면 질문 안 하면 못 살아남거든요. 이 학교에는 정해진 커리큘럼도 시간표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오직 과제뿐이죠. 대학 재학 중에 42서울 교육생이 된 재민 씨. 저는 정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재민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우리 자모님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알파 베타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 분기가 있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그냥 A 실행, B 실행. 근데 A가 한 거를 B도 알게 해줘. 선생님 혹시 미니셀 하고 계세요? 언제든 내 옆에 동료에게 묻고 기꺼이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42서울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 동료 학습입니다.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러 와도 되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강제 개조를 당한 거죠. 어느 누구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누구는 조금 덜 알고 있고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르면은 이제 알려주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곳의 학생들에게 공부란 자신이 아는 것을 남과 나누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연구해도 만든 다음에. 동역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걸로는 딱 그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내려면은 서로가 뭐 그 이루어낸 것들을 공유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다. 가르치는 교수 없이도 정말로 배움이 가능한 곳. 42 서울은 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동료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은 또 실제 산업 현장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강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 안에서 서로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우는 환경 자체가 동료 학습이고 그 환경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온 게 프리투의 동료 학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 우리. 이들이 말하는 대학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산업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42 서울의 모티브가 된 에꼴 42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죠. 그리고 매년 1위를 놓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2022년 미네르바 대학의 설립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Can you think of anything you did this week that was helped by those tests? Anybody? One? Anybody else? You can raise your hands. 아니요,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답할 확률이 높겠죠. 그냥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아닐까라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미네르바 대학교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지엽이라고 하고요.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은 4년간 전 세계 7개국을 돌며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습니다. 수업은 오직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만 이루어지죠. 지엽 씨는 왜 이런 학교를 선택했을까요? 대입을 한창 준비했을 때 제 목표는 서울대에 가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에 합격을 하는 거였고 선생님들이 미네르바랑 서울대 다 붙으면 너 어디 갈 거야? 분명히 미네르바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네르바가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서울대나 한국 대학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보다 저에게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분위기에서는 되게 특정 대학을 목표로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목표인 상태에서 저는 그것만 정답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 지엽 씨의 집.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수업을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요. 이번 학기 수업이 새벽 2시 수업이 하나 잡혀가지고. 이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100%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도 학생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죠. Because there is historically like very complicated power structure history, right?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학생과 직장인의 자아를 동시에 가진 지 3년 정도가 돼 가는데 뭔가 배웠던 내용들 회사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때 쾌감이나 희열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지식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미네르바는 정말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네르바 대학 대만 기숙사. 졸업을 앞둔 한국인 학생 김문섭 씨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시가 캠퍼스다 라는 미네르바 대학의 모토답게 그는 다섯 개의 도시를 거쳐 대만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도시가 캠퍼스다 라는 말이 뭐 그쵸 뭐 진짜라고 봐야죠. 사실 캠퍼스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대신에 그러면 캠퍼스를 어떻게 즐기냐라고 할 때 그냥 정말 그 나라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아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크게 뭐 분노를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살아본다는 것 자체 되게 큰 경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같은 교실에서 한 방향을 보며 앉아있는 대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문섭 씨는 친구들과 토론이 한창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do a group case study. Our client is a large oil and gas company. Over the past year or so, for like 2 years probably, just say like 2021, 2022, what do you think they should do? First, like conduct research, right? Yeah, yeah. See what the demand sensitivity versus or even have like promotions. Under promotions is specific, but a lot of customers are going just for the gas. Like there could be a promotion where if you buy gas, then you have half off a certain item. Yeah.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만나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Experience of being at Minerva University changes you as a thinker and as a person. When you are living together with students from 100 different nations, when you are in class with professo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you get to test your thinking in projects in cities around the world, it really does change the way you think. It changes who you are. And so I guess that is a kind of brain surgery.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미네르바 대학이 바라는 혁신의 목표입니다. 이런 혁신을 멈추지 않는 또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립대학. 늘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며 미국 대학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학교죠. 하지만 이 혁신적인 대학도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2002. Basically, the old school, old style 19th century, 18th century, 17th century British German model. That model is not for the 21st century. We need a new model. We reconceptualized the entire university on every division, every means. We created more than three dozen new transdisciplinary schools. We, for instance, eliminated all 11 engineering departments. And built a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linking geology with astronomy, with astrophysics, with astrobiology. 이들이 이뤄낸 가장 큰 혁신은 학과와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There's always oppositions by professors. They are very self-entitled people. 몇몇 교수들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대했습니다. 닥터 크로우 asked the dean of engineering, "What are you guys good at?" The dean of engineering said something. He typed it into Google, and he had these two big screens behind him. And he looked around and said, "I don't see you up there. If you're not number one on Google, then you're not what ASU is supposed to be. We are supposed to be a world-changing institution." 2007년 새로 만들어진 지구와 우주 탐사학부의 마이클 가비 교수. 그는 이곳에서 30년째 근무하며 혁신을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The transformation at ASU has been phenomenal. Almost 30 years ago, I came to the Department of Geology. So not many people apply. As soon as you make a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everyone's like, "Wow, that's exciting."
It's not just traditional geology anymore. We have people who are studying traditional geology. We have engineers who are building spacecraft. And so, you know, having this, maybe having separate departments, in a sense, constrains the sort of research that can be done. By having this broad an umbrella of a department, it allows for these different types of research projects,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to be addressed.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대학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선택한 혁신이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So South Korea is through hard work and educational attainment and so forth and so on. So then what's next? How does Korea prepare for global climate change? How does Korea prepare for the new economies that lie ahead? How does the Korean workforce adapt to further autonomous everyth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augmented intelligence-based systems? The universities need to take that on as a responsibility.